예, 반갑습니다. 이번 게임에 매달리는 사람들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 WHO 게임장애 대안적 관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게 될 제 이름은 이장주라고 합니다. 뭐 저를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요. 예,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는 심리학자입니다. 그리고 심리학과 관련돼서 근래에 어떤 게임과 디지털 문화가 사람의 심리와 세상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는 문화심리학자입니다. 그래 게임에 참 관심이 많은데요. 작년이 뭡니까? 뭐 근래 한 4, 5년 전부터 계속 이 게임 중독, 게임 장애 관련된 문제들이 이슈들이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아마 중대 한덕현 교수님이 오셔서 또 강연을 해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학적인 그리고 뭔가 연구 측면에서의 발표는 한덕현 교수님으로 대체하고요. 저는 좀 더 넓은 시각에서 게임을 좀 바라봤을 때 이 게임 장애라는 것들이 왜 문제가 될까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뭐든지 문제라는 게 가까이 들여다볼 때 자세히 보는 측면도 있지만 가끔 길을 잃어버리면 먼 데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왜 사람들은 이 게임에 매달릴까? 자, 목차는 대략 이렇게 됐고요. 우선 동영상 하나 보시죠. 대략 3개월에서 4개월쯤 넘어가는 아이들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We're experimenting to see if Jeffrey knows whether he can control the world or not. So this is a control situation. We have a string. 대략 이때 아이들은 자기 몸을 움직이는 게 가장 주된 과제입니다. When he kicks, he can move the mobile stand, but 그리고 세상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일 아기 방에 제일 잘 설치해놓는 장난감 중에 하나가 모빌입니다. 모빌.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모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자, 이 모빌을 아기의 발에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빌을 천정 위에 매달아 놓죠. Okay, and now as you see, we have the mobile back on the stand. So by kicking, Mr. Jeffrey Levin can make that mobile move. And hopefully, that should make him more interested in kicking. But as you see, he hasn't looked at his mobile even once. He outgrew his mobile. There he goes. And he is kicking now 2 times per minute. There we go. Let's see you move that mobile, Mr. Levin. 자, 다리와 모빌 사이에 연관이 있다는 것들을 발견하고 이 아이는 이제 미친 듯이 발길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이가 언제까지 저 모빌을 가지고 발길질을 할까요? 예, 얼마 안 지나서 저게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중요한 이유가요. 이 아이는 과연 어디에 끌려있는 걸까요? 모빌에 끌리는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모빌이 아니라 뭐냐면은 자기가 모빌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감의 재미를 느낀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되게 중요한 관점들인데요. 이게 좀 장기적으로 보면 게임 장애라는 것들을 게임만 바라본다는 얘기들은 마치 아기가 모빌을 좋아해서 모빌에 지금 고착돼 있다라고 파악하는 것처럼 엉뚱한 결론에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유사한 실험들이 이제 아동 심리학에서 많이 일어났는데요. 모빌 말고 음악을 틀어줬습니다. 아이가 똑같이 발길질을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이 나오도록 했어요. 근데 이 실험에서는 어떤 처치를 했냐면은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데 통제가 안 되도록 했어요. 애가 발길질을 하든 하지 않든 그 음악이 계속 나오게 했더니 아이들이 짜증을 내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모빌이 좋단다면 모빌을 늘 볼 수만 있단다면 좋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 모빌이 아니라 모빌을 내가 발로 움직였을 때 아 이게 얻게 되는 내가 뭔가 세상을 배우고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이 느낌 자체가 쾌감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연결되는데요. 이런 아이들이 조금 더 자라면은 다음 퀘스트가 이어집니다. 다음 퀘스트는 예, 뭐냐면은 이런 퀘스트입니다. 밥 먹기 퀘스트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엄마들은 참 짜증나죠. 왜? 가만히 앉아있으면은 밥을 잘 먹을 수 있을 텐데, 귀엽고 숟가락으로 이걸 먹겠다고 하면서 난리 칩니다. 이러던 아이들이 좀 더 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런 행동들을 합니다. 이런 행동들을 왜 할까요? 자, 아이가 모빌을 움직이는 거나,
두 살짜리 아이가 숟가락으로 서툰 숟가락으로 밥을 먹겠다고 이렇게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나 지금 청소년들이 이런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는 거나 동일한 맥락이라는 거죠. 자, 이거는 사람이 태어나서 어디를 향하는가 관련된 중요한 시사점들을 합니다. 사회에 정해진 룰을 혹은 엄마 말을 잘 듣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내가 내 주변과 그리고 내 환경들을 통제하고자 하는 이런 열망들을 가지고 내가 좀 더 능동적으로 살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프로그래마된 게 기본적인 사람의 가장 근원적인 무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에 있어서 이런 게임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연속선상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게임은 적응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 경계를 뛰어넘는 연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 게임을 좋아합니다만은 20세가 넘어서면 청소년 시절에 이만큼의 열정들이 줄어듭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예. 마치 모빌을 움직이는 게 능수능란한 아이가 모빌을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혹여 숟가락으로 밥을 잘 먹는 아이가 굳이 엄마한테 내가 먹겠다 이런 투정을 안 부리는 것처럼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레벨업들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에 있어서 여러 게임 비즈니스나 뭐 유저들이 커뮤니티에서 많은 불만들이 나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본다면 유저들이 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게임 콘텐츠들을 아직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유능하게 주도할 수 있는 미래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연습해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요즘뿐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쭉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저쪽에 왼쪽에서 보면 이게 이집트 피라미드 벽화입니다. 저 보이세요? 뭐처럼 보이나요? 체스처럼 보이죠? 밑에는 뭐 잘 아는 올림픽 게임스입니다.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신체적인 능력들을 겨루는 이 게임이고요. 이쪽에 그 왼쪽에 이렇게 보이는 거는 이게 저 안압지에서 출토된 주령구라는 겁니다. 주사위인데 그냥 술 먹을 때 게임하는 주령구 그냥 저 게임용 주사위입니다. 3잔 읽어. 여기에 걸리면 던져서 여기에 걸리면 세 잔을 한꺼번에 원샷이란 뜻이에요. 저기에 나오는 녹면 공과 같은 경우는 얼굴을 간지럽혀도 웃으면 안 된다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굳이 현대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고요. 이거는 앞으로 뭐 4차 산업이 아니라 5차, 6차 사람이 존재하는 한 사라질 수 없는 기본적인 본능이라는 거죠. 이런 본능들이 사실은 이제까지 별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가 되기 시작한 시점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수백만 년 동안 살던 패턴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시작한 지 한 잘 잡아야 300년 정도 되는데요. 근대 사회가 나오면서 뭔가 삶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들이 나오고 적응에 되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산업혁명이죠. 산업혁명이 되면서 도시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고요. 그 도시와 그리고 산업혁명 공장에서 노동력을 대기 위한 학교라는 것들이 생기면서 이제까지 인류 사상 초유의 경험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공동체, 커뮤니티가 해체되고 낯선 사람들이 모이는 소사이어티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학이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또한 청소년이란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과거에는 전통사회에서는 청소년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아이에서 바로 어른으로 넘어갔죠.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먹고 사는 방식이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것을 그대로 물려받기 때문에 교사는 어머니 아버지고 학교는 어머니 아버지의 일터 집이 바로 학교였다는 거죠. 근데 공장이 되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한테 배울 수가 없게 됐고요. 그러니까 근대적인 학교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다 큰 아이들을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는 이 시점들이 오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더니 많은 사고의 변화 그리고 생활의 변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단 공동체 해체와 개인 사회들이 탄생한다 보니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사람의 우울한 감정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우울증들이라는 것들이.
사실 우울증은 왜 나오냐면은 우리가 집단에 잘 어울리지 못했을 때 나오게 되고요. 내 능력이 초라하게 느꼈을 때 우울증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보통 공동체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다독여가지고 같이 일원으로 살게 되는데 이런 도시화가 되고 다 낯선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그렇게 다독여주고 막 할 이런 사람들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새로운 제도들을 만들게 돼요. 그 제도가 뭐냐면 바로 병원이라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다 공동체 내에서 해결했던 이런 것들이었죠. 두 번째, 청소년들과 관련돼서도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하면서 이게 예전과는 다른 뭔가 이게 표준화적인 인간들을 키워내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다른데 어떤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우열들을 가리게 되죠. 더군다나 남자들 같은 경우는,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것들이 막 들끓게 되는데요.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면은 근육 발달과 요 올림픽 같은 데서 스테로이드 약물 있죠. 그게 사실은 테스토스테론과 비슷한 화학식입니다. 이게 막 몸에서 펑펑펑펑 나오는데 이런 아이들을 하루에 8시간씩 같은 자리에 붙잡아 놓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이제 과거에는 그마저도 짧았는데 요즘은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뭔가 내가 이제까지 가야 될 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딱 붙잡아 놓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 뭔가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욕망들이 계속 안에서 이제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울증 얘기는 좀 전에 말씀드렸었고요. 결국 본능이 배반되면서 많은 부적응자들이 나오고요. 아주 소수의 엘리트의 적응들이 나오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근대 사회가 만들어내는 어마어마한 부작용들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서 이 부적응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일탈로 만들고요. 병리화를 해서 뭔가 사람들을 제각각의 특성들이 아닌 표준적인 인간들로 만들게 되는데 한 200년 동안 노력을 해왔고요. 그마저도 지금 성공을 했냐 실패를 했냐 봤을 때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많은 사회 병리 현상들은 결국 여기에 실패했다는 것들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실험들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도시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약물 중독이라는 거예요. 특히 알코올 중독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근대에 많은 약물과 관련된 중독과 관련된 산업들이 커지죠. 정책적인 관심들을 갖게 되고 그것과 관련돼서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아주 재밌는 실험을 했는데요. 그게 쥐공원 실험입니다. 한번 일단 동영상 하나 보시죠. In the 70s, a research experiment found that when a rat is put in an empty cage, all alone with two water bottles, one normal and one drugged, it gets addicted to the drugged water and eventually dies of malnutrition. The experiment was seen as proof that drugs are uncontrollable, and it laid the foundation for 40 years of drug policy with strict laws, rehab centers that focused on withdrawal, and a massive war on drugs, making it clear that drugs are bad. What most people don't know is that in the same decade, another scientist, Professor Bruce Alexander, thought it was obvious that lonely rats in boring cages would choose drugs over water. So he put them in a rat park, a lush cage with friends and everything a rat could want, while still having free access to drugs. Surprisingly, his rats chose not to use the drugs. The researcher even took the study one step further, and had the rats use drugs for 57 days in the lonely cage until they became heavily addicted, and then placed them in the rat park. Astonishingly, the rats gradually reduced their drug use until they stopped using them altogether and lived the rest of their lives drug-free. Experiments like these happen to humans all the time. One example is in hospitals, where heavily injured patients are given a medical form of heroin. 이게 아주 되게 중요한 시사점 중에 하나인데요. 사람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나오는 헤로인이 대표적인 마약이죠. 마약인데 실제로 그 시중에서 불법적으로 파는 마약보다 훨씬 순도가 좋은 센 마약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진통제예요. 응급실에 가면은 다 저 헤로인을 맞습니다. 그렇게 진통 어마어마한 마약 들에 노출돼서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응급실에 있다가 퇴원한 사람이 마약 중독이 되냐는 거예요. 자, 그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this heroin is much stronger than the heroin used by street addicts. Despite months of use, these medical users just stop when they go home to a life where they are surrounded by a loving family. The same drug used for the same length of time turns street users who were alone. 예, 결론은 이렇습니다. 심지어 마약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단지 화학적인 기전 때문에 중독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원래 우리의 본능과 떨어져서 공동체에서 사랑을 받고 자기 능력들을 실험하고 하는 이런 환경에서 떨어졌을 때 버티기 위한 적응 기제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떼놓고 처벌하고 막 이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합리적인 듯하지만 이거는 계속 병리적인 기전들을 강화시키는 부작용들이 계속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임은 아예 마약하고도 성격이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청소년들이 게임에 매달릴까와 관련된 중요한 시사점들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고 혹은 내가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여하고 그런 장들이 사라진 다음에 어떤 아이들한테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정말 우리는 그거를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일부 가능한 아이들,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이마저도 맞겠다는 얘기들은 이것과 똑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적용한 사례가 있는데요. 포르투갈 사례입니다. 포르투갈은 인구 중에 1%가량이 마약 중독자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별별 짓을 다 했어요. 뭐 구속시키고 뭐하고 했는데도 안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했냐면 이런 실험들을 응용해서 사회에다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네가 약을 먹었건 안 먹었건 상관하지 않겠다. 하지만 여기에 오면 일을 하고 싶단다면 일자리를 소개시켜주고 네가 누군가 사람을 만나고 싶단다면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또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도와주겠다 했더니 이 마약 그 중독자의 비율이 무려 50% 감소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0.5%가 지금 이 중독자로 이렇게 잡히게 되는데요. 이제까지 그렇게 많이 했었던 돈을 쓰고 행정력을 쓰고 했었던 이런 것들보다 오히려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의 욕구들을 이해하고 배려 했더니 훨씬 더 떨어지더라. 정말로 우리 사회가 게임 때문에 문제고 게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될 거냐? 나오죠. 간단하지만 비싼 해결책. 간단해요. 우리는 누군가 어울리고 사랑할 사람들이 있으면은 더 이상 무언가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다 돈이죠. 근데 싸고 편리한 임시방편은 뭐냐면은 그 사람을 붙잡아다 어떤 한 좁은 공간에 놓고 그런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관리하는 방식들이 있다는 겁니다. 뭐 제 게임과 관련돼서도 제가 제 입으로 말씀 안 드려도 이미 전국 곳곳에 있는 그 어떤 시설들 다 아실 겁니다.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하냐는 거죠. 그건 결코 청소년들의 가정이나 우리 미래나 그리고 문화산업이나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이미 밝혀졌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것들이 반복될까? 예, 이제 이 얘기들을 좀 더 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회 제도라는 게 한번 만들어지면은 절대로 뒤로 가기가 힘듭니다. 하다못해 사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좀 문제라고 하지만 사교육을 금방 철폐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은 지금 사교육 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교육이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은 점점 공교육으로 흡수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했을 때 이거는 정말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거는 손대기가 되게 어려운 측면들이죠. 자, 이런 것들처럼 전국 곳곳에 설치된 무슨 게임 중독, 무슨 센터, 무슨 센터라는 것들을 금방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예,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뻔히 아는데 다시 무언가를 또 만들겠다는 얘기들은, 예, 이거는 어떤, 만물의 형장 혹은 학습력이 뛰어난 인간으로서 하면 안 되는 일들이죠. 그게 지금 게임 장애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진 않는지, 제 우려는 핵심은. In the 70s. 자, 이런 측면에서 게임이 문제되는 사회들은 근대 사회에서 어떤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들을 표준화시키면서 나타난 소외된 인간들이
뭔가 자신의 능력과 주변 사람과 그리고 뭔가 자신 환경들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모여서 나타난 것들이 게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점점 사회는 새로운 패러다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나온 사람들의 공통점들이 다 뭔지는 아시죠? 다 게임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타임즈나 포브스, 세상을 이끌어나가는 사람들이나 부자가 된 사람들은 다 대부분 다 게임과 관련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거꾸로 보면 이제까지 없었던 도구들을 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과거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참 어려운 일들이죠. 낯선 것들이고요. 낯선 것은 사실 두려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보수화되는 것은 더 이상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서 뭔가를 하기에는 이 여력들이 좀 줄어들고요. 그리고 이제까지 내가 쌓아온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아깝기도 하고 한 이런 것들 간에 어떤 이런 다이나믹들이 사회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때 오늘 얘기의 핵심인 게임장이라는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것들이 등장한 거죠. 자, 이 게임장애라는 얘기, 게임 중독이라는 얘기는 사실 20년도 더 된 얘기들입니다. 1996년도, 이때쯤 이제 슬슬 인터넷이라는 것들이 쫙 퍼지기 시작한 새로운 문화 형태였었죠. 이때 이제 이반 골드버그라는 분이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면서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현상들이 나오더라. 이게 인터넷 중독 아니냐. 뭔가 새로운 것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적응 못하고 하는 이런 현상들의 명명들을 골드버그가 하게 되고요. 킴벌리 영이라는 신생학자가, 임상심리학자가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하나 만들면 좋겠네 해서 킴벌리 영 척도라는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자, 도구가 나오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도구를 활용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에 푹 빠져가지고 열광을 하더라. 과거에는 없었던 그리고 과거의 표준이라고 했던 이런 것들을 등한시하더라. 이게 20년 전엔 맞았는데 지금 20년 후에 지금에도 맞냐는 거죠. 그때는 저는 뭐 그때 옳았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때의 이런 문제의식이나 척도가 틀렸다라고 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20년 후에 지금 이 시점에 여전히 맞느냐? 저희가 봤을 때는 글쎄요죠. 이러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장애가 되죠. 장애. 그러면 도대체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게 무엇냐를 우리는 다시 따져보게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논쟁들이 쭉 오다가 사실은 인터넷 중독이란 말은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용어들이 됐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뭐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뭐 생활 전반에 걸쳐서 인터넷이 아닌 게 없는 거죠. 돈 버는 거, 공부하는 거, 애들 가르치는 거, 뭐 친구 만나는 거 이게 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측면들은 여기 나오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삼성이나 그리고 지금 뭐 넥슨이나 넷마블이나 NC소프트나 이런 데가 이제 옛날에 그 조그만 회사들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주류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주류를 병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도대체 이 세상이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주류가 병이란다면 이 세상은 병동인가요? 근데 이거는 실효성도 없고 이제 명분도 없기 때문에 이런 대기업들 주류들을 이제 줄여놓고 그나마 좀 뭔가 과거의 입장에서 내가 좀 마음 편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남은 게 이제 게임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DSM-5 인터넷 게임장이라는 게 이제 몇 년 됐나요? 벌써 2013년도가 나왔으니까 벌써 5년 전이네요. 5년 전에 연구가 필요한 학문, 그래서 뒤에다가 이제 챕터 3에 이게 딱 들어오면서 어마어마한 논쟁들이 됐었죠. 여기에 보면은 참 재밌는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거기 DSM에 보면은 뭐 이런저런 문제와 관련돼서 문제가 있다고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되게 뭐 여러 가지 어저께 한덕현 교수님이 발표하신 걸 저도 보도해서 봤는데요. 한덕현 교수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뭐 타당성이나 이런 거 되게 의심스럽다. 근데 여기 밑줄 쳐온 것처럼
most from Asian country에서 이게 그렇게 얘기가 많이 나온다. 어? 그 게임이 발달한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 같은 데서는 이게 잘 모르겠는데 이런 데서 나오니까 뭔가 좀 연구가 필요한 거 아니냐 하면서 나오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에서 논쟁들의 그 주된 소스들은 사실 멀지 않은 여기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지금 다 가고 있는 이런 추세들이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게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시대 변화와 관련된 어떤 갈등 혹은 어떤 가치의 변화와 관련된 지금 환절기, 어떤 이런 것들의 경계선상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논쟁, 해프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 이어가지고 우리 사회에 또 이제 폭탄을 던져놓은 게 이제 작년 재작년이었죠. 재작년에 이쪽에 WHO에서 이렇게 대표자가 이제 오면서 게임 장애라는 걸 느꼈다 발표를 하고 작년에 초안에 넣어가지고 올 5월 달에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폭탄이 빵 터졌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많은 반발들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뭐 불행 중 다행으로 이 ICD-11 자체가 예, 그냥 1년 유예됐는데요. 여기 보면은 핵심들에 보면은 중독적 행동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중독적 행동이라고 하기에는 중독의 특성들이 없기 때문에 이걸 빼고 그냥 게이밍 디스오더라고 하게 되죠. 게임에 대한 통제 기능 손상, 삶에 대한 관심사나 뭐 게임을 우선시하는 거 뭐 등등등등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이 12개월 동안 나타날 때 한다. 한데 이게 중독의 핵심인 금단, 내성, 갈망 이런 것들은 다 빼버리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들은 여기 나온 대로 중요한 것들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거죠. 과연 중요한 게 중요하다는 게 무엇이냐. 근데 이제 저는 그 얘기는 어저께 한덕현 교수님한테 맡기기로 하고요. 저는 좀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해와 관련된 용어와 관련된 얘기를 잠깐만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중독 개념의 혼란입니다. 중독이라고 했을 때는 addiction하고 intoxication을 우리말로는 다 중독이라고 그래요. addiction이라고 했을 때는 탐닉, 몰입에서 신경적인 의존으로 인한 부적응들을 얘기합니다. 금단현상이나 내성,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것 자체 addiction 있단다면 여기 나온 것처럼 게임 서비스가 중단된 일은 없겠죠. 계속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리고 만약에 그 어떤 게임인 중독은 안 되지만 게임 자체는 중독성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인류에 대한 모독이죠. 이집트 사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 게임이라는 것들은 아이와 청소년과 어른들이 바뀌는 세상과 자신들의 능력들을 실험하는 되게 중요한 문화적인 성취인데 이걸 병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도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제 글에 많이 달린 것 중에 하나가 인상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중독될 만한 게임 좀 만들어 놓고 게임 중독이라 하면 이해하겠다. 근데 중독될 만한 게 없다. 한 얘기들. 거꾸로 따지면은 누군가를 폭 빠지게 만드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죠. 여기 대부분 계신 분들이 게임에 관심 있거나 아마 게임을 만드시는 분들이니까 더 잘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게 애써서 만들어도 대부분 실패합니다. 100개 중에 하나 성공할까 말까인데요. 그러면 거기에는 그냥 단순하게 뭔가 그냥 틀에 박힌 정형이 있느냐 하면 정형대로 만들면 재미없죠. 왠가 학교에서 배우는 최첨단 기술들이 다 녹아서 만들어도 그 조금 더 있으면은 뭐를 베꼈네, 뭐하고 비슷하네 하면서 얘기가 나옵니다. 뭐 새로운 게임 뭐 없어. 에딕션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게 뭐냐면 인톡시케이션 얘기를 합니다. 유독물질에 취한다는 거죠. 독이 안으로 들어왔다는 게 인톡시케이션입니다. 그러면은 유독물질이 안에 들어오면 신체에서 손상이 일어나죠. 그걸 찾는 게 이제 게임뇌라는 거죠. 뇌를 드립다 보고 뇌에다 fMRI 찍고 하는 게 다 인톡시케이션 논리입니다. 예. 네.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게임이 들어와서 신경을 녹여가지고 세상과 관련된 어떤 망상이나 이런 것들을 일으킨다? 만약에 그렇다면 프로게이머들은 뭐 불구자가 돼야 되죠. 그 어렸을 적부터 수십 년까지는 아직 아니죠. 십여 년 동안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했단다면 이 톡식들이 들어와가지고 도대체 버텨날 수가 없겠죠. 근데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것들은 연도별 인터넷 중독률이라는 게 쭉 떨어집니다. 이건 뭘 시사할까요? 그럼 인터넷이 이제 마일드해지고 되게 착해져가지고 떨어지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만큼 적응력들이 생겼다는 거죠. 인터넷에서 별별짓 다 해도 이제 거기에 별로 안 끌린다는 거죠. 자, 그만큼 사람들은 환경에 적응하고 거기에서 내 유능성을 발휘하기를 원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게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우리는 그냥 중독이라고 해놓고 중독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두 가지가 막 혼용되면서 이게 필요할 때 필요한 것들을 쑥쑥 끌어쓰게 됩니다. 에딕션이라고 했을 때는 시간이나 관심의 문제들이 있게 되는데요. 예, 아까 인톡시케이션 했을 때는 결국 신체적인 손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요. 특히라도 이 인톡시케이션은 의학 전문 영역이 됩니다. 뇌 연구 기반이 되는 거죠. 디톡스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죠? 나라 돈이 100억이 넘게 들어가는 디톡스. 인터넷이 톡식해하니까 그거를 디톡스하겠다고. 그리고 게임이 중독물질과 같다라는 근거들을 찾기 위해서 뇌를 샅샅이 찾아보는 이런 근거들은 인톡시케이션이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연탄가스 중독과처럼 그냥 그 게임이라는 것도 자꾸 들어와가지고 중독돼가지고 사람들을 건강하지 못하게 만든다. 주로 이제 이런 측면들을 찾고 이게 근거가 있냐 없냐 이제 얘기들을 계속 반복하는데요. 이거는 근거가 없다는 것들은 거의 지금 이제 자명화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그래 이런 건 없는데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또 다른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측면들 중에 하나는 게임이 문제냐 사람이 문제냐와 관련된 이제 또 중요한 갈림길에 있습니다. 대체로 밑에서 위에서 에딕션의 문제는 주로 사람의 문제입니다. 충동성이나 의존성이 원인이 되죠. 근데 그마저도요 진단 기준 중 DSM-5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진단명이 되기 위해서는 맨 마지막에 단서 조건이 붙습니다. 다른 장애로 더 잘 설명되지 않아야 함. 우울이나 불안, ADHD 같은 걸로 설명되지 않아야 이거는 어떤 어떤 특정한 명칭들이 붙여지게 되는데요. 이제까지 게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걸 뗄 수가 없다는 얘기들. 에딕션과 관련된 어떤 근거의 부재고요. 두 번째 같은 인톡시케이션 같은 경우는 심각한 손상이 관찰되어야 되는데 그마저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도 아까 프로게이머 얘기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런저런 뭐 근거가 있다 없다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나오는 가장 절충한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작년 11월 달에 왔었던 그리피스 같은 양반들 대략 뭐 중립적인 양반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진단명이나 기준들이 통일되지 않으니까 이건 연구를 못한다. 그러니까 연구를 하기 위해서라도 여기에다가 올려놔야 된다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자, 그 얘기는 사실은 뭡니까? 화살을 쏘고 나서 관역을 그리는 것과 똑같죠. 기준을 정해놓고 그걸 찾으면 당연히 있겠죠. 아무데나 쏘고 거기에다가 관역을 그리면 이거는 100% 명중률이죠. 마치 이런 일들은 뽑아놓고 얘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니까 일단 뽑아놓고 얘를 한번 보겠다 하는 건데 그렇게 뽑아서 본 다음에 일 못하니까 우리 자를 수 있나요? 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논리적으로 되게 모순이 되죠. 그 반대 사례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은 심각한데 진단명이나 장애로 되지 않은 것들이 뭐가 있냐 보면은 대표적인 자살입니다. 자살. 뭐 자살 죽은 사람이 할 수 없겠지만 자살은 대부분 다 반복 시도를 합니다. 그럼 반복 시도를 하면은 무슨 자살 증후군이나 이런 것들처럼 진단명을 해서 입원을 시키든지 뭘 해야 되는지 하는데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안 되냐면은 계속 연구가 된다는 거죠. 과연 진단명이 없어서 연구가 안 된다거나 하는 얘기들은 사실은 내가 불안하고 뭔가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어쨌든 저거 못하게 만들어줘라고 하는 얘기하고 다를 바가 없다.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측면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데올로기의 희생양이라는 겁니다. 도덕적 공황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스탠리 코헨의 이론입니다. 대체로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탐탁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가 기존 사회들하고 다른데 그러면은 얘네들은 왜 이렇게 탐탁지 않은 행동들을 하는가와 관련된 원인들을 찾게 됩니다. 참고로 도덕적 공황은 경제적 공황하고 비슷 좀 이렇게 상대되는 개념들입니다. 경제적 공황은 돈이 잘 돌지 않아서 사회가 어지러지는 거란다면 도덕적 공황은 젊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사회가 무너질 것 같은 이런 공포감을 도덕적 공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 끈 원흉으로 게임이 지목되는데요. 이건 하루 이틀 얘기 아닙니다. 저기 보면은 저게 왼쪽에 보면은 저게 미국에서 50년대 만화 태우던 일입니다. 우리랑 똑같죠. 만화가 요즘 애들 이런다. 그리고 이제 60, 70년대는 락앤롤 그래가지고 이게 악마의 음악이다 했었던 얘기들. 그게 이제 지금 게임으로 넘어왔고 게임이 만약에 메이저가 되면 게임을 위협하는 그 무엇이 또 도덕적 공황으로 나올 가능성도 되게 높다는 겁니다. 젊은 것들이란 얘기 속에는 벌써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정치가 개입해서 이를 확증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측면이 있고 나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쁜 놈이야 그러면은 좋은 측면 싹 빼놓고 나쁜 측면만 찾아보면은 거기에서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여기 트럼프 대통령 우리한테는 좀 이제 고마운 일을 좀 해주실 것 같아가지고 요즘에는 응원을 하고 있는데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게임과 관련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셨었죠. 그게 뭐냐면은 사실 자기의 정치적 위기들을 뭔가를 좀 모면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속에서 게임이 희생양이 되기도 하였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들을 쭉 보면은요, 너무 재밌는 연구들이 있어서 하나만 소개시켜드릴게요. 퍼거슨 등의 작년 가을 나온 연구를 보면은요, 게임 학자들 관련돼서 조사를 했어요.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봤더니, 게임 학자들이 어떤 객관적인 결과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게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과 실제로 결론들을 내놓더라. 그리고 게임을 해보지 않을수록 과로는 이제 나이가 많을수록인데 대체로 나이하고 게임을 해보지 않은가 하고는 상관이 있긴 하지만 이 나이가 핵심은 아니더라. 안 해볼수록. 그리고 전공이 청소년학이나 범죄학 등 보수적인 경향이 많을수록 게임과 관련된 문제들을 찾아보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더라 한다는 겁니다. 핵심은 게임에 대해서 게임 자체가 아닌 연구자의 성향이 문제가 되더라. 저는 제가 봤을 때 한국 게임 연구도 똑같이 이 패러다임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연 청소년이나 범죄나 법학에서 다루는 것과 다른 문화나 심리학에서 다루는 것들 관련돼서 우리 좀 구분을 해놓는다면은 어떤 결과들을 우리는 좀 더 이해하거나 좀 더 종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국은 색안경을 낀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현실적인 유해성이 크다는 겁니다. 유용성보다 유해성이 크다는 거죠. 뭐든지 고속도로를 만들거나 시설을 만들 때 편익 분석들을 하게 되죠. 편익 분석에서 과연 얼마나 편익이 나오느냐. 일단 이런 것들이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질병 코드가 되면 거짓 양성 오류가 나옵니다. 거짓 양성 오류의 가장 쉬운 예는 그것입니다. 남자에게 임신을 진단하는 오류입니다. 요즘 체중이 불어나세요? 허리 둘레가 지금 늘어나네요? 그리고 이런저런 것들 봤더니 이거 임신 맞습니다 하는 게 거짓 양성이고요. 거짓 음성은 뭐냐면은 실제로 임산부한테 당신 임신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게 거짓 음성입니다. 둘 다 다 검사에서는 치명적이죠. 근데 진단이 어설프면은 이 거짓 양성에 대부분 다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멀쩡한데 환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에 있어서 게임 장애가 만약에 등재가 되고 이런 것들이 전국 센터와 병원에 보급되게 된다면 어마무시한 수치들이 나오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게 문제란다면 거기에 나오는 게임에다가 저런 것들 넣었을 때 그 행동 자체가 문제란다면 취미도 장애가 되는 거고요. 취미 대부분 취미가 그렇죠. 일도 그렇고 종교도 저런 측면을 본다면 장애라고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면 또 큰일 나겠죠. 반려동물도 그렇고요. 요즘에는 집사들 많죠. 사람보다 동물한테 해가지고 자기가 있는 번 돈 기꺼이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냐?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동물 중독.
제가 봤을 때 그 다음 정말 나오는 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자녀 중독이 심각하죠. 자녀 중독. 저기다 그대로 넣으면은 저기 앞에서 나왔었던 네 가지에다 게임 대신 자녀를 넣으면은 우리나라 엄마들은 대부분 다 자녀 중독입니다. 실제로 실제보다 과도하게 하죠. 그러면 자녀가 좀 심각하다 그러면은 친구 중독 넣으면은 지금 게임 장애보다 훨씬 더 많은 청소년들이 친구 중독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걸 왜 하느냐와 관련된 본질적인 질문들을 해야 되는 거죠. 실효성 없는 장애인 보유 양상, 양산을 하고요. 사회적 비용들을 증가시키는, 이거는, 결코 편익적, 과학적으로도 그렇지만 편익적으로도 필요 없는 거다.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이런 심리적 효과인데요. 노시보 현상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믿으면 그 현실에서 이런 것들이 발현됩니다. 뭐 교육학에서 많이 나오죠. 얘는 똑똑하고 유능할 거야 그러면 걔는 실제로 점수가 올라가는 현상들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얘는 환자고 문제가 일어날 거야 라고 하면은 걔는 틀림없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장발장 효과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과연 그렇다면은 앞으로 유망한 걸 넘어서 이제 앞으로 미래 사회에 거의 원자재죠. 게임이 안 들어간 데가 없죠. 이런 중요한 요소들을 왜 게임 장애로 봐야 되느냐는 거죠. 나쁜 습관이라고 보면 우리는 접근법이 달라집니다. 나쁜 습관이란다면 해결 주체가 누가 되나요? 개인과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뭔가 또 다른 솔루션들이 나오죠. 도움들이 나와야 되고요. 혹여 개인 취향이란다면 이건 또 선호의 문제죠. 과연 이런 것들을 구분해거나 혹은 이런 것들의 접근과 관련된 편익들을 따져보면서 다 따져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제일 나라고 얘기한다면 그나마 좀 수용이 가능할 텐데요. 전혀 이런 것들이 고려되고 있지 못한 그냥 일방적인 중독이 나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제가 발견한 사항들입니다. 병적 이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단지 게임을 안 하는 사람들만 흔히 꼰대들만 게임 장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게이머들도 게임 장애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이득들을 줍니다. 대표적인 이득들이 뭐냐면은 아프면은 우리 혜택을 보죠. 누군가한테 별로 잔소리를 안 들어도 되고요. 귀찮은 의무에서 벗어납니다. 자, 그러면은 슬쩍 그런 거예요. 나도 아파. 이런 방식으로 해서 관심과 뭔가 혜택들을 얻어내는 이런 측면들이 하나가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되면은 추후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군대 면제라든지 뭐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로 활용되면서 이런 것들이 실제 발현될 가능성들이 높다는 겁니다. 범죄에서도 마찬가지로 게임 때문에 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법무부라든지 국방부라든지 아니면 여러 영역들에서 감내할 준비가 됐냐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이 딱 만들어놓고 무수한 게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이건 어떻게 본다면 되게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보다 더 핵심적인 것들은 매력산업이 혐오스러운 질병산업으로 되는 것들이 저는 제일 걱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전공하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핵심은 이겁니다. 아주 일부분의 문제니까 걱정 없다. 대부분은 걱정 없다고 그러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그렇습니다. 9.11 테러 사태가 일어나고 사람들은 다 비행기를 안 타요. 왜 안 탈까요? 비행기가 지금 떨어지는 걸 봤으니까 그런 거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 사망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급격하게 오르더라는 거예요. 9.11 테러 사망자들보다 몇십 배가 자동차 사고로 사망을 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위험이 있다, 혐오스럽다는 것은 조금만 끼더라도 우리는 다 배제를 해놓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떼놓고 뭔가를 한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우리 뭔가를 샀는데 거기에 상한 부분이 있으면 에이 상한 부분만 오려내고 뭐 먹으면 쓰면 되지 하는 거는 주인이 나는 말입니다. 그거를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왜 그런 걸 사냐는 거죠. 게임 장애가 나오면 게임 자체가 게임 산업 자체가 이렇게 썩은 사과도 아니죠. 뭔가 병을 일으킬 만한 되게 치명적인 낙인들이 찍히게 된다는 겁니다. 무의식적인 두려움, 혐오의 대상들이 된다는 거죠. 자,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기본이 되는 게임 산업이 근거 없는 혐오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 뭘 얘기하느냐. 건강하게 아이들을 키워서 그 아이들이 미래에 정말 유능한 인재들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빼놓고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도록 진로를 인도할 거냐.
키울 거냐와 관련된 답이 없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가능성 있는 이 게임들을 아무 근거 없이 혐오화를 만드는 것들은 이거는 아이들, 그 건강하길 바라는 아이들 자체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관련돼서 근본적인 질문들을 해야 되는데요. 어디서든지 서로 대립되는 집단들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군가가 손해를 본다면 누군가는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과연 이런 것들은 비단 게임과 뭐 이런 질병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중재하는 집단들인데요. 저는 그게 정치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정치의 역할도 관련돼서 지금 여기 지금 게임 장애와 관련된 이 논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네, 저는 거의 손 놓고 있지 않나 싶어요. 니들이 알아서 결정하는 대로 할게. 내지는 뭐 이렇다는데 하는데요. 적극 나서 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중재를 해가지고 과연 현실과 미래와 그리고 이 편익 비용들을 따져가지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와 관련된 책임 있는 이야기들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각 뭐 기자님들 많이 계시지만 여기서 정치권과 관련돼서 이런 요구들을 제기하시는 보도들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국민들 중에 한 부류는 청소년들을 걱정하고 한 부류는 문화산업을 걱정해가지고 지금 답이 없이 지금 계속 부딪히고 있는데 과연 그 사이에서 정치권들은 정치가들은 도대체 무슨 중재나 무슨 전망들을 비전들을 내놓고 해결하려고 했느냐? 예, 어디든지 싸우면은 옆에서 잘 말리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데요. 지금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설령 누가 이긴다고 한다면 절대로 이거는 진 쪽에서 가만히 안 있을 거란 거죠. 설령 게임이 이기고 만약에 의료계가 졌다 그런다면 그냥 손들고 가겠느냐.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노력들이 지금 빠져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을 채워놔야 된다는 거. 뭐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좀 이게 여러 가지 좀 장스러운 측면들이 있는데요. 게임이라는 것들을 보면 우리의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현재의 능력보다 조금 더 앞선 내가 아직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실험과 그리고 이런 어떤 자기의 능력들을 키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되게 중요한 사회적인 문화적인 성취라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이 병이 된다는 사회들은 결국 우리 미래에 발전이 없다는 거, 가능성이 없다는 이런 얘기하고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점에서 게임 장애는 중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중단이 아니라 정말 이게 장애라는다면 앞서서 나온 대로 과학적으로 명료해야 될 거고요. 사회적으로 편익들이 분명해야 될 거고요. 장기적으로 이게 어떤 로드맵 속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와 청소년과 문화에 영향을 줄 것인가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탄탄히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내놓는다면 저라도 찬성하겠습니다. 그게 없는 상황에서 나오는 것들은 스스로를 자해하는 행위라는 것. 그런 측면을 요약한 게 비합리성과 무책임입니다. 비합리성, 인간의 본성, 과학적 합리성, 현실적 적용에 반하는 행위들이고요. 무책임한 것들은 미래 세대의 활동 영역과 잠재력을 과거의 관점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 저게 386 컴퓨터고요. 제가 생애 처음으로 제 컴퓨터를 샀던 컴퓨터입니다. 그 당시에 이게 보면은 M이라는 프로그램, 이게 이제 이거 가지고 막 찍었었던 것들을 막 불편을 해소했었던. 그러면서 이 컴퓨터에 깔았던 게 둠이라는 그 총소기 게임이었었는데요. 막 그 당시에 그 게임을 가졌던 그리고 이 기술과 관련된 이런 선입견들을 이건 양자 컴퓨터입니다. 양자 컴퓨터에다가 대입을 해서 구분을 짓겠다. 저는 차라리 이런 것들은 나는 생각이 있지만 나는 양보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정말 미래 세대를 위한 지금 기성 세대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고요. 만약에 저한테 그런 기회를 준다면 저는 기꺼이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다. 네, 딱 1분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얘기들은 그러면은 이런 책임들을 다 남 탓으로 돌리는 건 이건 되게 이것 또한 허망한 일입니다. 우리 편이 졌는데 우리 편들이 다 잘못해가지고 나는 잘했는데 우리 편이 다 허접이라 졌다 얘기하는 것처럼 허망한 게 없죠. 아니면 게임이 망게임이라 이랬다고 허접 이런 것들처럼 허망한 게 없습니다. 결국
남들한테 돌릴 것들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같이 한번 보자는 겁니다. 1년 동안 뭘 해야 될 거냐. 저는 핵심적으로 봤을 때 게임사가 좀 더 미래지향적인 지금 청년들과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지금 도전해야 될 만한 새로운 퀘스트들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레벨들을 디자인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당당하게 나가서 게임장에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왜 이런 좋은 것들을 그런 식으로 보십니까? 라고 툭 치고 나가는 게 가장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넥슨에서 병원도 만들고 이런데요. 이거 말고 좀 더 다양한 활동들. 예를 들면 학교 앞 횡단보도에다가 이런 넥슨의 다양한 캐릭터들을 활용해가지고 쫙 횡단보도 안전한 횡단보도 만들면은 넥슨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뭐 카트라이더 그 카트들 많죠. 그 카트들이 쫙쫙쫙쫙 쓰면서 애들이 딱 안전한 길들을 쫙 만들어낸다면 혹여 다른 게임 외의 영역들에서 이런 것들을 확산시킬 수 있단다면,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더 넘어서, 얼트코인이라든지, AI가 관련된 발표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 관련돼서 게임이 앞으로 어떻게 확산될 수 있는지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신 있는 목소리로 당당하게 좀 내놓고, 좀 이런 큰 것들을 좀 봐주시고, 이런 것들을 좀 비판하시려면 비판해 주셔라, 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문제들을 조금 더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결론. 게임장에는 제자리로. 게임장에는요. 게임 이용하는데 불편을 길었을 때 주는 게 게임장애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딱 여기에 칭했을 때 이용자들이나 사회에서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사람한테 붙이는 것들은 이거는 문제다. 그리고 이런 저의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 WHO까지 갈 일들은 없겠지만 적어도 게임을 만들고 게임을 서비스하시는 분들한테 좀 힘이 되고 좀 나름대로 많은 이야기 속에서 뭔가 이렇게 대응할 만한 논리적인 근거들을 하나라도 이렇게 챙겨가실 수 있다면 보람을 알고 제 강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